안녕하세요, 그린컨 신용훈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입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본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드한 유저가 아니다, 라이트한 게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대체제가 있는데요. 바로 내장형 GPU를 탑재한 CPU입니다. PC를 판매하는 입장이라 견적을 내드릴 때 사용 프로그램들을 꼭 물어보는데요. 이상하게 스타를 하면서도 내장 그래픽을 추천드리면 거부감을 비추는 경우가 많아서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오늘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장형 GPU가 탑재된 AMD의 6코어 시리즈 레드 라이젠 5 4세대 5600G 세잔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게임이 사이버펑크, 어쌔신 크리드, 배틀필드와 같은 고세한 게임이다, 혹은 내가 하는 작업은 복잡한 애프터 이펙트이거나 3D 렌더링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롤, 피파4, 카트, 던파, 서든,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을 즐기시거나 존버용 P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리뷰는 간단하고 짧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오늘의 리뷰 주인공은 바로 AMD 라이젠 5 5600G입니다. 젠3 기반의 기본 클럭 3.9GHz, 최대 클럭 4.4GHz, S3 캐시 16MB, GPU 코어는 베가7이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 단화 최저가 기준으로 32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감이 안 오시죠? 간단하게 내장 그래픽 성능은 GTX 750Ti 정도, 일부 게임에서는 GT1030과 동등하고 CPU 성능은 5600X에 비해서는 싱글스레드 성능이 아주 약간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바로 벤치마크 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라고 비교군인 CPU들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5600G는 5700G보다는 약 5%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작인 4000번대 CPU보다도 그래픽 성능 향상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AMD CPU의 경우 다들 고만고만한 정도이죠. 하지만 인텔 CPU와 비교한다면 거의 2배가량의 점수차가 나고 있습니다. 쿨링 성능은 기본 쿨러만 사용했는데도 60도 정도의 안정적인 발열 관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발열은 잘 잡은 듯 합니다. 그러면 발열 관리만 좋아지고 성능 향상이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전작에 비해 L3 캐시가 2배 많아진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확실히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럼 바로 게임에서의 프레임 테스트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테스트 게임은 롤입니다. FHD 울트라 환경에서 평균 130 중반의 프레임 정도를 보여줍니다. 1% 로우 프레임도 10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는 모습에 요즘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전작인 4000번대 CPU보다 L3 캐시가 2배 많아져서 마치 이 PC는 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낮음으로 진행했고요. 평균 프레임은 70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에서는 아쉽게도 59프레임으로 60프레임 방어에는 실패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게임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수준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오버워치보다는 낮은 사양의 FPS 게임이죠. 발로란트입니다. 낮은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으로는 15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었고요. 1% 로우 프레임도 107프레임으로 옵션을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배그입니다. 3울트라 옵션에서 게임 플레이 시 평균 프레임은 42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25프레임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기 힘든 수준이긴 한데요. 옵션을 매우 낮음으로 하면 평균 6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할만할까요? 자,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간단하게 5600G를 정리해보면요.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거나 옵션에 타협은 절대 불가능하시다는 분들에게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추천드리고요. 캐주얼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이거나 그래픽 카드가 없이도 PC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녀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00G 가격이 높은 편이라 존버용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현재 5600X와 GT1030을 구입하신다면 단아 최저가로 48만원 정도이고 5600G는 현재 32만원으로 16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5600G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현 시점부터는 5600G를 존버용 PC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선택을 받은 5600X와 동일한 성능의 내장 그래픽까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게 고민이신 분들에게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은 5600G처럼 내장 그래픽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합리적인 가격대에 컴퓨터를 조립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5600G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2021년 마지막 이벤트 RX 6600 포함 완본체 PC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